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이준석의 희한한 발언, 얼마나 명언입니까? 여당이 총선에 지면은, 국힘당이 총선에 지면은 또 부정선거 주장할 거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러면 선거는 또 손을 대겠죠. 총선에 이러면 당연히 손을 댈 거 아닙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6번 됐는데 7번째 왜 안 되겠냐고. 7번째는 손을 대면 8번째 또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8번째 손을 대죠. 2027년 대선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리석인 국민하고 어리석인 나라 일하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들 참 웃기게 돼가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참 말을 잘했네요. 이준석이 뱉어낸 말들을 보면 내년 총선 이길 준비를 다 해놓고 후폭풍을 걱정하는 민주당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확한 멘트다. 자, 뭐 오늘 본의 아니게 선거 문제를 좀 많이 다뤘는데 의도한 것보다는 그 이준석이가 또 여러분들 사람을 깎는 글을 좀 말을 해가지고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런 나라가 돼버렸는지, 어떻게 이렇게 거짓을 일상화되고 사기나 조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들 살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사기 조작 여러분들 거짓 위선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서도 앞으로 자식들을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는지, 앞으로 손자 손녀들 걱정을 안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거대한 악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데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찬 일이고, 이런 걸 보고 들으면 국민들이 대부분 다 관심이 없고, 그거는 남이 뭐 누가 해결해 주겠지, 그런 걸 보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아니고 그냥 노예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자기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천상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어떻게 하겠냐, 국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